네, 안녕하세요. 청소일로 돈 벌고 있습니다. 저자 박주혜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청소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책에서도 제가 그 제일 첫 부분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유아교육 개통으로 일을 하면서 청소 일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사를 두 번 정도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청소 전문업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이사를 계획하면서 이제 그 입주 지원센터라는 곳에 가니까 매니저분이 새댁이가 직접 청소하면 힘들어서 못할 건데 막 몸살 날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청소 전문업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일단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이제 평당 10,000원 정도에 집 전체를 청소해 주신다 하셔가지고 몸살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우리가 이사 갈 때 청소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냥 뭐 가족들이나 뭐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그냥 쓸고 닦고 정도만 청소를 하는데 도대체 전문 청소 업체는 어디까지 어떻게 청소를 해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의뢰를 했었고요. 그 당일날 이제 60대 정도 되신 아주머니 분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집을 청소해 주신다 하시고 이제 청소가 끝나면 이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고 이제 그 문을 열어드리고 가는 길에 이제 도구를 살짝 보니까 전문 청소 업체라 하기에는 뭔가 조금 미흡한 이제 양동이 같은 그런 거 하나에 뭐 청소기 한 대, 뭐 밀대걸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걸레 몇 개. 그리고 이제 약품이라고 하기에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품들 그런 것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잘해 주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가고 나서 한 3시간 반, 4시간 후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됐다고. 그래서 제가 와, 벌써?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제가 지역에 울산이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를 쓰시겠죠. 그 팀장님 분이 다 됐으니까 한번 둘러보이소 새댁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둘러보는데 솔직히 어디를 어떻게 둘러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문 청소 업체가 어디를 어떻게 청소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깨끗해요. 깨끗한 것 같아요. 일단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고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깨끗해져 있는 것 같아서 아, 다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점심시간이 좀 끼어가지고 제가 이제 식대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제 다음 집으로 바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가시는 길에 그때 이제 보통 보면은 새 아파트 입주를 할 때는 같은 시기에 같이 이제 여러 세대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현장에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하루에 막 몇 집씩 청소가 가능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다음 몇 동 몇 호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뒤에 서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분들이 오늘 내가 이제 4시간 만에 34만 원은 벌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셔서 또 34만 원 버시면 이분들 도대체 일당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했었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직업을 찾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내가 꼭 이 직업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이사를 들어오면서 이삿짐 정리해 주신 아주머니께서 이제 그 싱크대를 열어보시고는 너무 청소가 미흡하다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좀 속상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다시 불러서 그분들도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다시 불러서 AS를 요청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닦으면서 와, 내가 하면은 훨씬 더 조금 책임감 있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3년 후에 제가 청소를 또 이사를 또 하게 되면서 청소를 의뢰를 했는데 그때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청소 업체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만약에 일을 새로이 하게 되면 청소업을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그 당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네. 애가 셋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계셨군요. 아이를 키우면서 간간이 이제 친구들이 좀 도와달라면 뭐 어린이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재테크 같은 거 조금 하면서 그냥 가정주부였죠. 그랬는데 막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그때 큰 언니가 제가 동업을 하는데 네, 네. 큰 언니가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처음에는 큰 포부가 아니었죠. 네네.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어린이집 가서 하루 종일 그쵸. 애들 네. 보고 이제 어머니들 상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고 쉴 때는 쉬고 그렇게 용돈 정도 벌어보자 했는데 일이 커졌죠. 네. 그럼 이제 그 아까 일당 계산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34만 원을 받아 가셨으면 그분이 그러니까 그럼 세 명이 왔으면 10만 원씩 가져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4시간 만에 10만 원씩이고 그렇죠. 이제 4만 원은 약품비라든지 뭐 점심비 맞아요. 빼고. 그런 거를 다 빼도 두 집 하면 그분들은 일당이 최소 20만 그렇죠, 원 정도는 그렇죠. 가져가. 세 집 하면 30만 원. 그렇죠. 세 집은 힘들겠죠.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그게 10년 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10년 전. 10년 전에 와, 그 정도 엄청 큰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와.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그 첫 번째 그 청소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좀 형편없이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닌가? 청소 일에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랬던 것도 있고 네. 일단 시간 대비 수익이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뭐 편견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괜찮아서. 일단 예, 저는 만약에 제가 무슨 박사학위를 땄거나 네. 막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제가 네. 약간 아, 내가 이거 해야 돼? 커트라인이 정해졌을 네. 것 같지만 네. 이제 애들 보다가 주부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오늘은 누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실까? 네, 네. 뭐 이런 거 할 때 솔직히 그렇게 시간 죽이는 게 물론 교우관계가 돈독해지고는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할 바에는 뭐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포장하는 그런 거 네. 하면 3시간에 하루에 3시간 근무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쵸. 그러니까 좀 그 금액이 세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일들도 하러 가세요. 주부들은 시간대 괜찮으니까 이제 애들 보내놓고. 네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괜찮죠. 예, 예. 시간 대비 괜찮죠. 너무 수익이 괜찮아서 저는 편견이나 이런 거를 그때는 솔직히 어느 정도로 제가 그런 시련을 겪게 될지 몰랐고 일단 약간 조금 무대포 같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현장에서 아주 많이 겪게 됐죠. 아 그럼 일단 처음에 그 하기로 딱 하셨을 때 네. 그 일단 뭐 친척분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이제 청소일 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뭐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아 나도 좀 청소하는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가볍게 하는 거니까 얘기 안 하다가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알게 된 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네. 저는 굉장히 네. 자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자랑? 네. 뭐라고 자랑하셨어요? 나 청소 업체 운영할 거라고 하니까 네. 다들. 네.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뭐 네가 청소를 엄청 힘들다는데 일단 누구 한 명이라도 와 네 진짜 잘할 것 같다 뭐 와 네. 그거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다 라고 네. 얘기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신랑도 마찬가지. 부모님은 아마 걱정해서 그랬을 것 같고 이제 친구들은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그냥 아이템 하나만 보고 뛰어들었고 부끄럽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일단 내가 울산 청소시장을 잡아보겠다라는 야망 일단 시작하면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든 안 되든 중간에 이제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내가 큰 소리 친 거를 어떻게 이제 무마할까 하는 그런 이유들을 고민해 본 적도 있는데 일단 힘든 시기는 분명히 있죠. 모든 일들이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책에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청소뿐만 아니고 입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근데 왜 내가 청소만 하고 있어야 될까? 이거를 이제 접목해서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품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하면서 이제 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일단은 청소? 뭐 아무나 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내가 해?
하긴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 지인 장벽이 없는 듯 있는 듯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청소업에 대한 좀 편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책을 네. 내고도 네. 와, 나 당장 아카데미로 네. 뛰어가서 배워야지 하면서도 네. 내가 청소 일을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듯 낮은 듯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이제 청소 일을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청소 학원은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국비 지원 포함해서 사설 학원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긴 배워야죠. 분명히 제가 이제 어떤 시간 안에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떤 공간을 어떤 도구로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지 네. 몰랐으니까 전혀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배울 곳은 없고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배울 것이 없나 보다. 그쵸, 그쵸. 이런. 가르칠 게 없나 보다. 맞아요. 네. 오만한 결론을 네.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전문적인 청소 업체들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위장 취업을 했죠. 그쵸, 네. 위장 취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맡았던 공간은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청소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시고, 청소 많이 해봤지? 한번 해봐 하니까 그냥 집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나름 이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작은 부분까지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손이 너무 느리다고 화장실 한 공간을 제가 이제 3시간이 넘도록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고 몰랐어요. 진짜 네. 너무 집중해서 하느라고 네. 네. 좋게 보면 이제 집중력이 네. 좋고 책임감이 네. 강한 거지만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짜하셨겠죠. 뭐. 그러면서 내일부터 올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깨 너머로 조금 이제 보니까 이제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찾거나 뭐 이럴 부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울산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에 있는 큰 업체들 잘 운영하고 있던 큰 네. 업체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울산에서 전혀 청소하지 않았던 구역인 뭐 벽지를 닦는다든지 네. 서랍을 완전히 탈거를 해서 안에 먼지까지 다 제거를 한다든지 이제 뭐 전등 커버 분리하기 네. 뭐 이런 네. 것들은 울산에서 저희가 다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네. 그다음에 하수구 배수구 다 분리해서 거기 이제 소독 작업까지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그 탈거 이런 거를 해도 이제 청소할 때 다 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 아닌가요? 그게 노하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청소 다 끝나고 오시면 고객님들이 저희 집 이거 탈거한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시는 그쵸, 고객님들도 예.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전송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어떤 고객님들은 이거 우리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있겠다.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업체만의 노하우였는데 네, 네. 고객님이 오실 때 완전 전체 탈거가 돼 있는 상태로 검수를 하는구나.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 안에 다 보세요.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시고 이쪽은 이렇게 청소했습니다라는 거 모든 과정을 설명을 다 드려요. 청소업체가 망하는 제일 큰 이유가 네. AS입니다. AS가 계속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네네. 이제 오늘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이 안 되죠. 오늘 당장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집 가서 그쵸, 고객님이 그쵸. 이미 화가 나 있는 고객님을 그쵸. 달래야 되고 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현장에서 더 이상 클레임이 안 나오도록 고객님이 완벽한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았다고 만족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게 퇴실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그 원래 청소를 좋아하셨나요? 뭐 청소를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평상시 그 아이 돌볼 때도 청소 네. 깨끗하고 이러신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전혀 깔끔하고 좀 거리가 멀고 청소 안 하는 스타일인가요? 깔끔하고 거리가 먼 거는 아닙니다. 원래 청소를 근데 좀 미뤘다는 스타일이죠. 아, 밀어서 한 번에 하는. 한 번 하면은. 근데 깔끔한 스타일이다. 정말 깨끗하게 청소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그 수업 내용에 정리정돈 품목도 제가 이제 네. 강의를 하고 있고, 저희 그 업체에서도 했었는데, 정리정돈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감각이. 네. 그래서 그쵸. 기본적으로 만져보면 먼지는 하나도 없는데, 뭔가 어수선해 보이는 집이 있고, 네. 어떤 집이 들어가면 만져보면 먼지가 분명히 있는데, 깔끔해 보이는.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는 집은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은 조금 타고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약간 청소도 잘 안 하고
약간 조금 그 좋게 말하면 약간 둔감하거든요. 약간 맞아요. 청결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뭐 이 청소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네. 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맞아요. 그냥 근데 그냥, 네. 그 청소의 기준이란 게 네. 고객님의 기준이에요. 그쵸. 맞아요. 모든 네. 사람들이 100이면 100 기준이 네. 다르기 때문에 웬만큼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까칠한 고객님을 만나면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그쵸, 거죠. 안 되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스스로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 클레임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선입견이 있겠잖아요. 청소에서 약간 이게 그 진입장벽이 높은 듯한 것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보통 그 어떤 사람들 이제 사람을 많이 채용하실 거 아니에요. 또 일할 분들은 네네네. 어떤 사람들이 보통 지원을 하나요?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보면. 네. 제가 처음에 청소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약간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던 것처럼 조금 네. 청소업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들 오세요. 내가 꼭 청소를 해야지 나의 꿈은 청소야 이런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소 일하면은 뭐 한 6시간에 일당 뭐 8만원 뭐 이 정도 받는다던데 괜찮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팀원을 이렇게 제대로 된 팀 하나를 구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럼 약간 팀원을 뽑으실 때 뭐 보는 기준 같은 거 이런 게 있나요? 책에서도 나오고 네. 이제 저희가 쓰는 교재에도 그 팀원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솔직히 무의미해요. 저희가 그렇게 역량이 대단하고 뭐 정신이 건강하고 네. 신체가 건강하고 뭐 그렇게 되는 사람을 뽑기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인성인 것 같아요. 어울려서 팀은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육체 그쵸, 노동이기 그쵸.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조절이나 이제 짜증이나 이런 게 나기 시작하면 특히나 여름에는 서로 팀원들끼리도 그쵸.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쵸, 데다가 그쵸. 이제 강성 고객을 만나게 되면 이제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네. 그때 이제 서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고 한 템포 조금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원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서툴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일은 서툴죠. 네. 처음 오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배우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은 언젠가는 느니까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보는 부분은 네. 이제 성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나? 이제 청소는 이게 힘으로 이렇게 막 세게 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화학이다. 큰일 나죠. 화학이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화학이고 네, 물리가 아니고 화학이다.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품을 써서 이제 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 청소를 하신 입장에서 일반인의 청소하고 전문 업체의 청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노하우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전문 교육 기관이 잘 없다 보니까 청소업을 네. 제대로 지금 오랫동안 네. 운영하시는 분들도 약품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마감재에 따라서 청소 방법과 도구가 달라지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못 하시고 오히려 더 막 스크래치를 더 내놓고 오는 업체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상은 고객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일단은 네. 유리 표면이나 거울이나 이제 싱크대 쪽 주방 쪽은 저희는 수세미를 사용하지 않아요. 수세미를 사용 안 하고 기름때를 신문지 아닙니다. 기름때를 어떻게 제거하지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약품이 중요한 거죠. 천연 약품도 쓰고 제가 이제 그 시중에서 파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약품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도구나 방법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아, 이 도구로 여기 표면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잡혔는데 스스로 네. 현장에서 익힐 수밖에 없었고 전국에 이제 청소 동호회라는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네.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 어떤 분도 약품을 언급해 주시진 않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적재적소에 딱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뭐가 있는지를 물론 아셨던 분들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또 안 가르쳐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약품을 한 거의 50가지를 바꿔봤었던 것 같아요. 약품이 몇 종류나 있어요? 총? 엄청 많아요. 저도 다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품은 새로 출시되는 것도 너무 많고 네. 약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 약품이 최고입니다. 아, 그래도 그 무슨 어디에 쓰는 용도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시멘트 우리가 이제 화장실 바닥에 네. 타일 사이에 백시멘트가 네. 깔려 있잖아요. 네. 거기다 우리가 이제 줄눈 시공을 하는 네. 건데 거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오염이 되고 그렇죠. 노랗게 변하다가 네. 이렇게 느끼고. 되잖아요. 지저분해지면. 네. 간혹 가다가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쵸. 고객님들이 계신데 네. 그거는 깨끗하게 못 만듭니다. 이제 원래 노란색으로 변한 거는 표면은 깨끗할 수도 있지만 색상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백시멘트를 그 줄눈 사이를 하얗게 만드는 약품이 있다고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네네. 업체가 아니고 약품 업체죠. 약품 파는 업체에서 네. 해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보고 사가지고 필요도 없는 약품을 사느니 그러니까 저희 훈련생님들한테는 네. 이제 공간별로 꼭 필요한 약품은 딱 집어가지고 제가 이것만 구매를 하면 된다라고 그럼 이게 그 업체별로 그러면 이게 약품이 다 다른가요?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명한 약품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대세 약품이 네네. 있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저희 훈련 이제 아카데미에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도 궁금하죠. 분명히 이름이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셨다고 네. 저도 알고 있는 업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어떤 약품 써요라고 물어보면 네. 조금 당황스러운 왜 그런 약품을 거기다 쓰지 싶은 그런 약품을 쓴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업체들도 정확하게 이제 맞는 약품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 보면은 네네. 뭐 떡볶이집만 보더라도 이제 각각 이제 그 재료들을 배합을 해서 양념을 만들잖아요. 네네네. 약품들도 이제 셀프 제조도 하나요? 뭐 섞어 천연 약품은 저희가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천연 약품 만들기 같은 것도 이제 네.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가탄산소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네. 쓰기도 하는데 네. 진짜 찌든때 같은 거는 솔직히 시중에서 파는 세제가 제일 잘 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네. 처음에는 이제 천연 약품을 만들어서 썼었는데 네.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천연약품 써서 조금 미흡한 청소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기존에 판매하는 약품을 써서 조금 이제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근데 솔직히 30분 정도 환기시키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조금 센 약품을 써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고객님이 아니고 100%가 후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저희는 약품을 섞어서 쓰죠. 천연약품도 네. 준비하고 그럼 천연으로 하면은 이게 더 비싼가요? 청소비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문제군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찌든 이제 그 오염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일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받는 클레임은 뭐예요? 뭐 어느 부분에서 네네, 가장 맞아요. 딱 정해져 네. 있습니다. 네. 어디가 제일 많냐면 네. 도배풀. 도배풀을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도배풀 제거란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 흰색이 여기 위쪽에 몰딩 같은데 요런데 이제 도배풀이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면서 얘가 달랑달랑 바람이 불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아니 이거 벽지도 다 닦았다 하는데 왜 도배풀이 아직 붙어 있어 하시는데 그래서 도배풀 제거가 아주 관건이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잘 하시면은 뭐 집기나 이런 거는 다 깨끗하게 될 거고 제일 클레임이 또 많이 들어 오는 부분이 바닥에 내려앉는 먼지예요. 바닥에 내려앉는 먼지는 그게 왜 제거가 안 되나요? 왜 클레임이 생기죠 그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 네. 일단은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입주 네. 청소는 새 아파트 네.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새로 지어진 그쵸? 공간에 네.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청소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청소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입주하려고 청소를 하는 거지만 어제까지는 여기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살았던 집보다 서랍을 완전 탈거해 놓으면 안에 먼지가 그쵸, 정말 그쵸, 많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야말로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안에서 저희가 이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나면 네. 고객님이 오셨을 때는 깨끗하죠. 깨끗한데 고객님이 이제 못 오시거나 저희가 이제 청소 막 끝나고 나서 바로 보시지 못하고 그러면 내일 가서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와보면 저희가 청소할 때 날렸던 먼지와 기본적인 먼지가 정말 많이 내려앉아요. 아. 그러면 고객님들은 딱 들어와서 그쵸. 바닥 안 닦은 것 같은데요. 그쵸. 안 닦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게 정말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초보 이제 그 사장님들이나 어떻게 클레임을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당황하시거나 이제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퇴실할 당시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고객님한테 꼭 확인드리는 네. 작업이 중요하죠. 네. 아, 그러면은 그 입주 청소하고 또 그게 살면서 하는 청소도 있었잖아요. 이름 뭐였죠, 그게? 거주 청소. 거주 청소. 네네. 하나 더 있었잖아요. 세 가지 있던데. 이사 청소. 이사 청소. 그죠? 그러니까 입주 청소, 이사 청소, 이제 거주 청소. 네네. 세 가지 있는데 가장 뭐가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제 입주 청소는 집기와 모든 공간이 새 거예요. 그죠? 그럼 네. 이사 청소는? 다 한 거겠죠. 아, 그거 다 해줘요, 그럼? 그런 거 새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찌든때가 네. 많죠. 일단 아, 주방만 생각해도 기름때가 어마어마하고 후드 같은데 이제 묵은 기름때,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공간에도 네. 물때와 이제 샤워부스가 뿌옇게 돼 있고 아. 기본적으로 찌든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약품이 이사청소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그쵸, 되고 그쵸. 거주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해서 보통은 그럼 이사청소가 훨씬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네. 부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이 이사 청소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입주 청소는 입주 청소만의 이제 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꼼꼼한 부분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이나 이런 데 이제 시멘트나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네. 새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더 깨끗한 걸 원하세요. 네. 하나의 티끌도 용납을 못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입주 청소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이제 확 올라가죠. 특히나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건 거주 청소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던 공간이니까 그쵸, 그쵸. 얼마나 오염이 심한지 아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면 너무 좋아하시고 이사 청소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집을 보러 왔을 당시에 잠시만 봤지 이 집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굉장히 더럽던데 거기 좀 신경 써주세요 하셨던 부분들이 깨끗해져 있으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어디가 달라졌는지 고객님들이 잘 못 찾아내시고 설명을 드리면 너무 깨끗하네요 라고 하지만 약간 가끔씩 돈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청소를 마무리할 때 고객님들의 반응에 의해서 저희가 하루에 피로가 풀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또 이사 청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입주하고 이사 청소는 네. 이제 다 빈 공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거주 청소는 네네네. 짐이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을 옮기고 침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기를 네. 만약에 네. 이제 집기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네. 안에 조금 정리도 같이 들어가지만 네. 대부분은 옷장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주방에도 싱크대 안에 모든 집기가 다 들어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이제 네. 문 위주로 청소하고 대신 네. 창틀이나 바닥이나 뭐 다른 공간은 똑같이 하지만 네. 막 가구를 옮긴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드리죠. 아, 가구를 닦아드리는 거죠. 아, 가구를 닦아드리는 거나. 네. 아.